협치가 후원하고 주께 희망 공동체 중국 조선 대모임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중한 양국의 다양한 청소년 문화를 표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가수 문진수, 한스티시 무용팀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양국의 경제, 문화, 역사, 지리 등 상대국에 대한 지식 대결의 장을 펼치는 도전 골든벨 퀴즈 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정이 가득 찬 400여 명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현장에 모인 학생 중 본선 퀴즈 대결에는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중한시사, 교양, 상식, 스포츠, 연예, 역사 등 분야별 50여 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패자부활전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한국 문화를 알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쉽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역사나 한국 역사 같은 거를 더 공부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어요. 2시간여 만에 치열한 경쟁 끝에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중학교 2학년 사범 박시은 양이 최종 우승을 차지해 서울시 교육감상장과 KB 하나은행 아이패드를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색다른 일이었고 이거를 함으로써 제가 아는 거를 테스트하게 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네,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진 이번 행사는 차세대 양국 청소년들이 상대국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한중 문화 지식 경연, 문화 공익을 통하여 차세대 양국 청소년들이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미래 지향적인 우호 관계 구축의 뜻을 두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에서 CCTV.com 한국어 방송 김지윤이었습니다.